잠시 후에는 코끼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대나무. 코끼리 소파. 이거 봐봐, 코끼리. 오, 깜짝이야. 아, 얘는 이러니까 너무 치가. 오, 깜짝이야. 저희 코끼리 보이나요? 보인다. 어, 궁뎅이를 실룩실룩거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티라고 하고요. 와우. 하나, 둘, 셋 하면 하티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티!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티! 사랑해! 오, 더 옵니다. 오. 하티! 사랑해! 오, 더 옵니다. 1위는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와. 하티! 이름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요? 하티! 으쌰! 으쌰! 오, 봤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하티! 사과를 주면은 코로 맞지요. 지금 잘못된 거를 찾았어요. 코로 먹지 않습니다. 아, 입으로 코로 먹네. 코로 잡아서 입으로 먹지. 사과를 주면은 코로 받아서 입으로 먹지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티 안녕.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이 차는 이제 물로 들어가니까요. 물이야, 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오! 우와! 대박! 오! 우와! 대박! 우와! 오빠! 아, 이런 게 멋진 거야, 오빠. 너 이런 거 갖고, 싶지?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이 차 얼마야? 빨리 사자! 현재 깊이는 4m고요. 추진력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와! 멋진 놀이, 수영량 좋다고 우리의 마지막 코끼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해. 오빠, 쟤들 봐. 오, 여러분, 왼쪽 보세요. 모형이야, 뭐야? 왼쪽이요? 아, 오, 사자. 네, 보통 사자가 아닙니다. 바로 아까 전설의 동물, 하얀 사자, 백사자입니다. 백사자! 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태어나는 동물입니다. 어이, 백사장! 자, 몇 마리 이제 세보셨어요? 세 마리! 맞아요. 백사자 다 보셨죠? 네. 오케이. 백사자를 보면은요, 행운이 가득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빨리 봐, 빨리 봐. 두 분 다 행운이 가득하시고요. 좋습니다. 소원 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발. 예, 좀 많게 해주세요. 우리 정수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소원 뭐 비셨어요? 방송 많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오늘 생일이시니까 아무것도 유주 씨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네. 됐습니다. 예. 뭐 했어?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뭐 했어? 얘기해봐. 김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120살까지 살 거야. 오케이, 이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네. 이 차는 자동차로 변신해서 이제. 와! 대박! 엄나란 파도가 분이 육지로 올라갑니다. 와, 지브라.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야, 보시게요. 와, 오! 와, 오! 어머! 오, 어머나! 와, 오! 어머! 오, 어머나! 어머나! 조심해. 눈 너무 이쁘다, 눈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죠? 여러분 오신다고 속눈썹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자연스레.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가능합니다.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있으니까요. 네, 김수. 내 머리 위에 올려놔도 먹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머리 위에 올려놔도 먹어도 돼? 오빠. 오, 잠깐만요. 오빠, 머리 위에. 한 번만 더. 네? 오빠. 오, 잠깐만요. 오빠, 머리 위에. 한 번만 더. 내 머리 위에 좀 올려놔. 자, 안 온다. 좀 일어나봐, 약간 일어나봐. 좋습니다. 오늘 머리를 어떻게 감고 오셨는지. 안 먹어.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떨어지면 손에 치거든요. 진짜 일어나. 잠깐 일어나. 조금만 일어나. 머리에 초보적이 없어서 얘가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온다. 조금만 일어나봐. 아, 싫어하는구나. 어, 사람 머리 쪽은 안 와. 아, 내가 해볼게. 여기 있어. 카메라. 여기 있어. 이름이 청룡이라고 해요. 청룡아. 청룡아. 감사합니다. 용기에 태어나서 이름을 청룡이라고 해요. 와, 진짜. 지금 가까이서 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와, 너무 신사. 아, 기린 진짜 많네. 진짜 많아요. 얘를 주목해주세요. 왼쪽. 전 세계 기네스북 현재 1등에 올라가요. 우와, 기린. 그래요? 진짜요? 키가 커서 아닙니다.
바로 다산왕이에요. 와. 행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보통 기린이 평생 10마리 정도 나요. 와. 장순이는 현재 18마리. 대단하다. 정말 고생했어.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두 분 장순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준비 시킨 멘트야? 뭐야? 아니야. 알아서.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꾸. 아, 나 불편하다. 먼저 내릴게. 아니. 나 먼저 걸어서 갈게. 아니, 왜 그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불편하네 진짜. 네. 저 뭐 공연하는 거 아니야? 저 무슨 불싸움 아니니? 야, 한번 가보자. 가보자. 어. 야. 뭐야 이게 오빠? 가자. 오빠 이거 이벤트. 고맙긴. 아직 그 얘기 하지 마. 왜? 이제 시작이니까.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오빠. 집에 어딜 가? 집에 아, 됐어. 나 동물들한테 나 너무 지금 축하받아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오빠. 지금 몸 뱃속에 하나 넣은 것도 없잖아. 빨리 와. 나 괜찮아,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가는데? 어디 이렇게 산골짜기 올라가죠? 이제 뭐 좀 먹어야지. 아니야, 괜찮아, 오빠. 왜 그래? 즐거워야지. 아, 근데 뭐 내 생일 원래 챙겨 스타일도 아니고 뭐. 작년 생일은 기억나니? 우리 저 가다가 길 잃어먹어가지고 아저씨 도와주고 그래. 하지만 저녁이 좋았잖아. 아이 그럼 그럼. 또 뭐니 또 뭐야. 아이고. 아 경기 좋 오늘 또. 아이고. 나 뭐 레스토랑이야? 갑시다. 아유 갑시다. 오빠. 어. 아이 내가 열어줄게. 아이고 이제 아주 생일 대우받으시네. 아 처음으로 어? 해준다 오빠. 야, 처음으로 사모님 대우받으시오. 예예. 편한 마음으로 아, 식사하시러 다 나오세요. 다 젖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아 오빠 숙이야 좀 쉬고 있어. 알았어. 샤워 좀 하고 그래. 아 왜 또 씻으래. 아 이거 말이 또 혼나왔네. 미안해. 참 이벤트 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제 생일이 도대체 이제 몇 번씩 돌아오는 거야 내가. 아유 정말. 오빠
소파 또. 아, 또 쑥스러울 게 또 뭐야. 아, 뭐야, 이벤트 이런 거 안 한다더니. 아, 참. 남의 자리는 아니겠지? 맞지? 오빠! 아, 분위기 좋네, 야외에서. 뭘 또 준비하러 간 거예요, 오빠는? 아, 근데 맨날 이렇게 받아서 되나. 아, 쑥스러운데. 에이, 모르겠다. 셀카를 하나 찍어놓을까. 아유,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아, 너무 좋아. 아, 정말. 초, 술, 꽃, 쑥.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 나 정말. 아, 오빠. 아, 진짜 되게 고급 레스토랑의 그래. 웨이터 같다. 아, 이제는 뭐 익숙해져? 몇 년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오빠 진짜 많이 준비했구나. 에이, 정말. 야. 줘봐. 이런 건 내가 잘하잖아. 그래. 라이터는 또 내가 이런 거 잘 그럼, 쓰지. 그럼. 오빠 노래 불러주는 거야? 아, 나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숙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좀 빌게. 어? 오빠와 영원히 생일 파티 하기를. 어, 뭐야? 아, 왜? 샴페인 하나 해야지. 오, 술도 못하면서 둘 다. 먹으면 아마 취할 수 있어. 오빠, 이거 진짜 둘이 한 잔씩. 이거 다 먹으면 취하는 거야, 우리.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이거. 응? 또, 에이, 세게 해, 오빠. 나 지금 겁이 많잖아. 에이, 세게 가. 더 세게 가. 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려? 뭐하냐, 오빠? 아니, 너무 딱딱한데. 축하한다. 아, 오빠 고마워. 건강해라. 진짜 오빠 우리 행복하자. 그래 그래. 또 그래 그래 그래. 이 정도 나왔어. 아. 오빠 오늘 술이 달다. 아 좋다. 아. 기가 막히네 오빠. 아. 너무 맛있다.